남자들의 짠내 나는 현실 토크쇼 지중 짠담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야, 근데 오늘은 안주가 좋네. 일단 족발. 족발. 근데 이건 뭐지? 이거는 뭘까? 게임은 뭐죠? 난 안 걸려? 나 별명이 홍진호야. 야, 씨. 아, 진짜? 야, 이건 뭐야? 야, 이거 MT 갈 때 먹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당금주 아니야? 이거잖아. 여기다 다 따라 마시라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볼 땐 여기다가 오렌지 주스나 이런 거 주겠지. 네 글자 이어 말하기 게임 하세요? 어떻게 하는 거야? 게임을 해서 벌칙이 뭐예요? 일단 게임을 진행하고 벌칙은 차차 공개해드릴게요. 비트 코인 아이 엄매 모래 시계 카카 오톡 아이 어? 하드 아니, 감자 전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감자 전 하면은 감자 뭐지? 감자가 뭐가 있어? 감자 튀김. 아, 틀릴 때마다 이렇게 한다고? 저 또예요 그럼? 허리 잠깐만. 야, 허리가 뭐야? 뭐야? 잠깐만. 허리가 뭐 야, 있어? 근데 허리 아픈을 만만. 블랙 라인. 크레이지. 푸드 파이터. 네 글자라니까. 네 글자라니까. 푸드 파이터야. 푸드 코트를 해야지. 드라. 귤라. 마이. 동풍. 취중. 진담. 아나. 콘다. 운동. 선수. 호미. 어? 코미? 코미? 호미? 호미. 코미디언? 어. 아, 코미. 미기라매, 코미. 미기라매. 진짜 잠시만. 기깐만. 많이 할수록 불리한 것 같은데 이거 약간 고박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가. 나 이제 존심 상한다. 스테. 이크. 곱창. 전골. 김치. 찌개. 꼬리. 곰탕. 달걀. 부침. 그럼 이번에 저희가 한 번에 왔다 갔다 성공하면 얼음 넣어주세요. 좀 어려운 거 갖고 와주세요. 말아야 됩니다. 소말 리어 신간 포르 키리 뭐라고 이 새끼야? 오 재밌었어! 성공! 성공이야. 포르 두 칼 파키 스탄 파라 과이 티르 키에 쿠에 바스 쿠에바스 있어. 쿠에바스 쿠에파스 아니야? 막판 막판 버섯 송이. 어? 버섯 송이. 아 버섯 송이 왜 나왔어요? 뭐, 버섯 송이는 근데 아 좀 아쉽긴 오케이, 하네. 오케이. 어. 샌드. 위치. 총각. 김치. 버섯. 잠깐만. 아! 아 저 바보 아니야 이거? 방금 했던 거잖아. 야, 아니 버섯을 했는데 왜 버섯 잠깐만이 뭐야? 이렇게 훅 치고 들어오지 마. 아 저거 몇 잔이야? 이거 한 병 넘을 것 같은데? 늘 게임 할 건데 셋이 하나씩 하자 그러면. 어 그래. 아니 지금 2, 3위전. 아 이거 이거 먹고 쓰러지면 그냥 그대로 촬영 종료인가요? 난 이것만 얘기할게요. 난 진짜 뒤끝 있어. 난 양을 좀 많이 줄여줘야 된다는 생각은 있어. 아무리 첫 번째가 아, 동생이니까. 그래. 그래서 얼음이 이게 조금 무게가 많이 나가. 얼음만 먹은 거야? 향후 3년 기대해라 너. 진짜 뒤끝이 뭔지. 야 근데 이게 뭐 이게 뭐지? 야 이게 스포이드야 뭐야 이거. 씨, 과학실도 아니고. 주세요. 우리 형 저거 어떻게 다 먹어? 우와! 저 정도 이해해 주자. 우와! 오빠. 저 이제 오빠 수장인 건가요? 촬영 끝난 거 아니었어? 술 노래 아닐까? 누가 2023년 대꼬리를 먹어? 근데 저희 시장이니까 한 잔씩 하고 시작하죠. 그래도. 짠! 한번 봐볼게요. 무슨 노래인지. 버! 아 친구! 그래서 이제 의리게임을 한 거구나. 술로. 노래인데 이게 사실 친구한테 하는 노래가 맞나? 가사를 보면 연인한테 하는
얘기기도 해. 바로 가사 보면서 한번. 후렴 부분이구만, 후렴 부분. 이 노래 알죠? 모르겠는데요? 저는 뭐야? 뭐, 치객이에요, 뭐예요? 이 노래, 이 노래 알면 후렴구를 한번 불러주세요. 다 지키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 곁을 지켜준 사람, 넌 모든 순간을 꿈꾸게 하니까 언제나 너의 곁에서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어. 와. 앞으로 공연할 때 그거 하나 먹고요. 아, 아니 근데 술 먹으니까 너무 더 잘하는 것 같아. 형 저 잔 형 드세요. 나는 이 노래 브릿지 파트가 제일 좋아. 이토록 눈부시게 아름다운 날 약속할게 영원토록 너의 두 손 놓지 않을게. 저는 이 부분 엔딩을 되게 좋아해요. 직업이 가수인데 노래하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해요. 아, 저 엔딩 되게 좋아요. 거의 이 가사가 이것만 보면은 진짜 딱 축가 가사. 축가 가사지. 원래 와이프를 평생 버지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지. 이제 결혼하실 분들이니까 뭐. 우리는 근데 친구가 많이 없지 않아? 근데 이 다가 그렇게 의리가 없. 솔직히 이런 말을 해드리지만 아까 원샷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방송이 재미가 없어. 나도 그랬어. 나는 진짜 진정한 친구 있어요? 뭐 몇 명이라고 이렇게 지칭하긴 그렇지만 한 다섯 명은 최소 있지 엄청 않을까. 엄청 많은 건데? 진짜 동갑내기 친구는 두 명입니다. 친구라는 기준이 사실 뭐 나이 상관없이 어쨌든 내 주변에 함께하는. 형은 혹시 몇 명 정도? 나도 10명? 10명 내외 될 것 같아.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확실히. 그러니까 일단 나는 친구의 기준이 뭔데? 진정한 지금 형의 기준을 잡은 게 뭐야? 내 속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고 그 같이 함께 웃고 슬퍼줄 수 있는 친구. 그 정도? 그치. 사실 근데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맞아 형은 어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포괄적인 것 같아. 좀 더 넓은 것 같은데. 내가 힘들 때 언제든 달려와줄 수 있는 친구? 내가 진짜 쫄딱 망해도 그 친구한테 연락하면 뭔가 그래도 밥 사주고 이렇게 뭔가 날 지켜줄 것 같은 친구? 나는 완전 솔직한 내가 될 수 있는 때가 거의 없거든. 사실 각박한 이 세상을 살면서 언제든지 내 마음속 무언가를 장착해야만 순조로운 하루를 보낼 수가 있다고 생각해. 근데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친구 아닐까. 근데 옛날에는 그게 중요했거든. 저 상대방도 날 친하게 생각할까? 근데 이제는 그게 난 안 중요한 게 내가 좋고 내가 정말 그 사람 친구면 난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해. 왜냐면 우리는 진정한 친구야? 우리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아 근데 오늘로써 깨졌어. 내가 봤을 때는 너희는 좀 더 친해져야 돼. 진짜 사실 우리 둘은 좀 세월이 그러니까 세월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거의 다 막 10년 정도 된 친구들이긴 해. 뭐 형이랑은 솔직히 우리가 10년 넘었잖아. 근데 형은 알지 얼마 안 되긴 나는 해서. 근데 얘가 말했던 그 10년 지기에 뭐 학창 시절을 보냈건 제일 오래됐건 우리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다 30대 접어들었잖아. 근데 왜 저번에 성현이 직장에 왜 갔어요? 미안합니다. 잠깐 카메라 꺼봐. 아니 뭐라고 했는데? 아니 뭐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렇고. 편집해 주세요. 우린 너무 가깝다 보니까 바로 옆에 있으면 우리 막 그 칭찬하고 좀 이런 걸 좀 하기가 좀 어려워요. 진정한 친구는 서로 칭찬을 하지 않아. 맞아. 항상 욕해 나한테. 항상 욕. 아니 가끔은 하는데 이제 항상은 아니다. 아니 항상이야. Everyday. 나는 뭐 사실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둘한테도 엄청나게 고마움을 갖고 나는 늘 지내. 근데 왜 욕해요? 네? 근데 왜 깔라 그래? 아니 장난이야. 뭐 오늘 나야? 나는 원래 고마운 사람들한테 욕을 해. 아 이게 참 친구 얘기를 뭔가 옆에서 같이 하려니까 뭔가 좀 부끄럽네. 한잔 하자 뭐. 와. 그러면은 이런 거 있잖아 보통 이 사람하고 너무 친해지고 싶어. 그렇게 해서 다가갔던 적? 뭐 이런 거 있어? 없어. 좀 자연스러운 거 좋아해서 내가 막 다가가야지 했던 건 없던 거 같아. 내가 진짜 친구로 생각하는 친구의 진짜 친구래. 나는 그럼 되게 좋게 봐서 그래서 나도 되게 좋은 것만 보려고 그러고 좋은 시선으로 보려고 그래서 이 친구랑 가까워져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진 적 있어. 나는 그런 걸로 인해 좀 당했어.
좀 별로였던 적이 많았어가지고.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친해. 나랑 분명히 친하다? 근데 어디 가서 내 뒷담화 까고 다녀. 그런 사람 많을 그러면은 거야? 그건 친구 아닌 거야. 맞아 맞아. 얘랑 나랑 소주를 먹었는데 다음날 어디 가서 철민이 형 만났거든? 근데 철민이 형 그런 얘기 하더라? 진짜 쓰레기 아니냐? 약간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있어. 생각보다 많이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은 좋은 사람인 것과는 별개로 맞아. 친구라고 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나이 먹을수록 그리고 점점 더 이 뭐랄까 신중해지잖아. 그래서 친구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 만약에 그지가 됐어. 쫓겨다녀 막. 100만 원 처음부터 줄 수 있어? 당장 줄 수 있지. 진짜. 나는 빌려달라고 하면 안 줘. 저 10만 원만 빌려주면 안 돼요? 야, 이런 걸 찍으라고! 이 컨텐츠에서는 사실 전철민 씨의 미담을 해주고 싶지가 않지만 미담 하나 얘기하자면 네. 그 철민이가 내가 진짜로 바닥이 되었을 때가 있었어. 말없이 갑자기 나한테 송금을 하려고 하더라고. 부에 차가지고 이런 게 아닌데 이거 갚을 필요 없으니까 너 지금 이런 급한 상황에서 메꿨어 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맞겠니? 반송을 했어. 시간이 지나서 와 나는 내 친구 철민이가 이제 철민이 옆에 있는데 한번 이런 적도 있다 이러니까 철민이가 거기서 반송했다 그러니까 야 그때 네가 받을까 봐 난 조마조마 했다. 대꼬리 먹으면 이렇게 되니까 절대 대꼬리 먹지 마세요. 그냥 오늘 주제가 뭐였지? 어차피 지금 나가리예요. 이번 편 나가리인데 저번 주랑 이번 주랑 나가리 하자. 솔직히 말하고 술 먹는데 무슨 주제를 정해. 술 먹으면 그냥 술 먹으자. 자 근데 우리 마무리는 좋게 가야 돼.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 복잡하게 얘기해도 된다. 자 그러면은 따라주면서 다섯 글자로 내 성현이한테 먼저 갈게. 뒤진다 진짜. 재미가 없어요. 그런 거는 너무 폭력적이고. 진짜 이거 소시오패스 아닙니까? 뒤지고 싶냐 해도 되나? 그거 좋다요. 뒤지고 싶냐로 가자. 오늘 망했네요. 오늘. 내가 볼 때는 오늘. 오늘이 아니고 저번 주부터 망했다니까 우리. 아니 난 갈래. 나도. 깨. 그만 좀 하세요. 아 진짜인 줄 알겠어. 연예인 뭐 그만두기로 한 거야? 끝없이 이어진 길을.